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몸을 내던지는 오체토지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이딴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을 막아달라며 장애인 부모들이 전국을 돌고 있는 건데요. 장애인 자녀를 돌보다 생을 포기하는 일이 한 달이 멀다 하고 벌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 부모들이 온몸을 내려놓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에 대고 절을 하는 오체투지.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녀를 책임지기가 더 힘들어지는 지금 현실에 주변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달 청주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가족을 살해하는 사례도 잇따르는 등 최근 3년간 알려진 비극만 23건에 달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사회심리적 어려움이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강선우 의원실 공동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10명 중 6명은 평생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모의 절반인 전체의 47%는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4분의 1은 20시간 이상 자녀를 돌보는 게 현실이라고 답하는 등 체력적,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 이 친구들도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있고 정부가 협조해주기를 원하고.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가정 발굴과 교육, 주거, 일자리 제도 확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발달장애인을 종일보호하는 기관을 만드는 등 제도 마련에 나섰지만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모들의 오체투지는 한여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